여러분들이 그렇게 좋아하는 리플에 대해서 이야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리플 이게 지금 미국 부채 아닙니까? 이 미국 부채. 자, 리플 CEO 오늘 여기 아까 제 뉴스에 나왔어요. 자, 미국 SEC와 소송 끝나면 IPO를 검토할 것. 그러니까 결국은 이제 주식 시장에 상장을 하겠다는 거죠. 결국은. 자, 미국 증권거래위원회와 소송이 끝나면 기업 공개를 고려할 것. 그래가지고. 자, CNBC 인터뷰에서 가상자산의 성장 잠재력이 크다. 여러 부분을 눈여겨보고 있다. 자, 그동안에, 대한민국 국민들, 그러니까 리플을 가장 많이 산 나라가 대한민국이에요. 대한민국 사람들이 왜 가장 많이 샀겠습니까? 똑똑해서 샀을 수도 있어요. 그러면 미국 사람들은 전부 다 병신인가요? 자, 리플의 본 나라가 어딥니까? 미국이잖아요. 근데 미국에서는 왜 리플 투자를 못하게 했을까요? 국민들한테? 뭐, 굳이? 뭐, 꼼수가 있어서 그런가? 뭐, 굳이 뭐, 그냥 미국에서 안 사도 바로 옆에 나라, 캐나다에 가서 사서도 되고, 그죠? 뭐, 그래서 리플을 못 사게 했을까요?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여러분들은 냉정하게 생각을 하셔야 돼요. 정말로 이 리플이, 이거는 이 자산, 그러니까 그 나라의 자산이 될수 있는 거잖아요. 자, 리플 전 세계에서 가장 많이 산 대한민국 국민들. 그렇게 해서 정말로 이 리플이 뭐그 음모론 이야기대로 그 엄청난 자산이 된다라고 하면 아, 대한민국 이거 자산이 늘어나는 거잖아요. 그죠? 대한민국 사람들이 제일 많이 샀으니까. 어마어마하게 많이 샀으니까. 자, 이 리플 발행량을 그냥 주당 뭐 예를 들어 가지고 지금 거래량을 주당 1,000원이라고 그냥 절반 값에 퉁쳐도 50조가 넘어요. 50조만 됩니까, 이게? 뒷군용에서 빠져나간 그 물량까지 하면은 그 물량이 얼마겠습니까? 그거는 빼고서라도 자, 이 루나 사건이 55조인가 그렇죠? 55조. 55조. 저는 이거 100% 미국에서 개입됐다라고 얘기했잖아요. 월가에서. 사고가 터진 날. 바로 터진 날 저는 이건 100% 이건 미국에서 터뜨린 거다. 그것도 월가에서 터뜨린 거다라고 제가 자신 있게 이야기하는 이유가 바로 그거예요. 자, 55조를 외국 사람들이 테라 루나를 샀을 때, 그 나라 돈으로 샀을 거죠. 그죠? 당연하게. 중국에서 샀다 그러면 위엔화로 샀을 거예요. 일본에서 샀으면 엔화로 샀을 겁니다. 그렇지만 그게 전부 다, 전부가 다 달러로 결산된다는 거 여러분들 알고 계십니까? 그래서 제가 아까 제이 소탕 작전이 시작되고 있다라고 이야기하잖아요. 김밥말이 작전이 여기서 시작되고 있다라고 제가 이야기하는 거 아닙니까? 비트코인 김밥 말아먹고 있다. 지금 가상 암호화폐 시장 만들어서. 이거 여러분들, 이런 이야기 누가 이야기해 줍니까? 그래서 이거를 간단하게 더 헤쳐먹으려고 그러면 테라 루나를 없애버리면 전부 다 USDC로 바꿀 수 있어요. USDT, USDC. 예? 그죠? 자, 제가 그럼 왜 나는 원화로 거래를 했고 나는 엔화로 거래했고 나는 위안화로 거래를 했는데 이게 어떻게 다 미국 이 부채를 탕감하는 데에다가 뒷군용해서 다 쓰고 있냐? 말도 안 된다 그렇게 생각하실지 모르죠. 자, 여러분들 이게 지금 비트코인입니다. 이게 업비트예요, 대표적으로. 자, 업비트에 비트코인이 어느 날 갑자기 이 물량이 생긴 건줄 아세요? 이게 장외 거래로 비트코인이든 리플이든 이더리움 클래식이든 트론이든 다 해외 거래소에서 USDT, USDC로요.
장외거래로 물량을 갖고 와서 여러분들한테 업비트가 파는 겁니다. 말하자면 도매로 뛰어갖고 와서 도매로 장외거래로 뛰어갖고 와서 장외거래로 거래할 때 그거 원화로 사면은 장외에서 매수가 되나요? 전부 다다 USDT 그러니까 즉 달러로 비트코인을 돈 주고 사갖고 와가지고 여기 거래를 하는 거예요. 그렇지 않고서 여러분들한테 어떻게 물량을 줍니까? 그죠? 전부가 다 여러분들이 이 원화마켓에서 거래되는 돈이 결국은 이게 국산 김치여도 리플이든 비트코인이든 모든 가상화폐는 전부 다 달러로 해외에서 물량을 떠갖고 오는 겁니다. 그래서 이 시장에서 업비트가 여기서 물량을 자기네들 거래소에서 매수하면 수수료도 안 들고 좋죠. 근데 시장의 영향을 받으니 바깥에서 OTC로 해가지고 물량 대량으로 갖고 와가지고 여러분들한테 판매를 하면서 물량을 수급 조절을 하는 거예요. 수급 조절을 하면서 때로는 이익금까지 챙겨 먹습니다. 그렇게 해서 물량을 푸는 거예요. 거기에다가 이익금까지 시세 차익까지 먹고 그다음에 거기서 수수료까지 챙겨 먹는 거예요. 이 모든 돈이 다이 달러 소각 작전에 쓰여지고 있다라고 한 번쯤은 생각해 보자는 이야기입니다. 제 이야기는. 그래서 이 시장이 어느 정도에 무르익고 나면 앞으로 몇년안 남았을 거예요, 아마. 무르익고 난 다음에 어느 날 갑자기 비트코인 거래 정지시켜 버리고 상장 폐지 시켜 버리는 대통령이 갑자기 나와 버리면 그건 게임 끝난 겁니다. 그러면 미국 부채는 그냥 상당수 여기서 90%는 나는 없어졌을 것이더라고 봅니다. 그래도 이 부채 시계는 그대로 살아남아요. 그렇잖아요, 그죠? 이거 부채 줄었다 그러면은 이거 어디서 헤쳐먹어가지고 이거 다 갚았냐? 라고 쌩 난리가 날거 아닙니까? 쌩 난리가 나든 안 하든 그런 얘기가 나오든 안 나오든 제 동영상으로 인해서 이런 음모론으로 아마 그냥 세상에서 그냥 살아남을 거예요. 그 대신 이 부채는 그냥 있을 겁니다, 아마. 왜? 미국이라는 나라가 원래 그런 나라잖아요. 언제든지 내가 발행했던 이 계약서 갖고 오면 내가 금으로 줄게. 그러다가 어느 날 갑자기 배째 그런 나라 아니에요. 그죠? 그런 나라 아닙니까? 그 지금까지도 써먹고 있잖아. 그래서 이 가상암호화폐 시장이 제가 거대한 월가의 사기극이다라고 제가 이야기하는 거 아닙니까? 이 시장은 거대한 월가의, 비트코인의 탄생의 목적은 거대한 월가의 사기극이라니까? 라고 저는 추측을 하는 거예요. 저도 아니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야 나도 이 시장에서 한번 크게 한몫 보니까. 그런데 만에 하나 이런 일이 나는 뒷구녕에서 벌어지고 있다라고 판단을 하고 있기 때문에 나름대로 이 시장에서 그럼 내가 너희들보다 더 크게 한번 사기 쳐먹겠다. 대한민국 대표가 돼서. 그래서 국민기업 관성 KS 코인 해외 거래소 상장을 해서 이 거대한 야바이 시장에서 살아남겠다. 대한민국 국민들 모두 큰 돈을 벌어먹겠다 말이야. 그래서 준비하고 있는 게 KS 코인이다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앞서 이야기한 것대로 이 시장은 그렇게 흘러갑니다. 여러분들은 이런 이야기 어디에서도 단 한마디도 듣지를 못하죠. 자, 리플. 겉으로 보기에는 정말 좋습니다. 리플이라는 주식이요. 겉으로 보기에는 굉장히 좋아요. 거대한 자본금이 뒷받침되어 있고, 거대한 금융과가 뒷받침이 되어 있고, 그랬는데, 그러면 이 일을 진행을 본 지가 지금 몇 년입니까? 이거 몇 년이에요? 이게 몇 년인데 영업이익이 안 납니까? 그렇잖아요, 그죠? 전 세계의 그 수많은 은행들하고 제휴가 돼서 실질적으로 이용이 되면, 아, 영업이익이 있어야 될거 아니야. 근데 왜 없어, 아직까지도? 왜 공식적으로 발표가 안 나오냐고. 그러면서 이 사람 얘기하잖아요, 이 사람. 99%는 사라질 것이다.
이렇게 멋들어지게 작전을 원래 사기라는 게 그렇게 판이 커 보여야 사기가 잘 먹히는 법입니다. 이 새끼도 어느 날 갑자기 나 몰라라 하고 나가 자빠지면 리플도 테라 루나 사건처럼 된다니까. 그렇게 되지 말란 법 없어요. 보장 못하는 거 아닙니까? 여기에 대한민국 모든 국민들이 비트코인이 뭐몇 달러가 된다, 아, 자, 리플이 몇 달러가 된다, 세계 기축통화가 된다, 이런 음모론에 속아서 눈과 귀가 먼 사람들이, 아, 물론 그럴 수도 있죠. 저는 그런 것을 떠나서 리플이라는 이 거대한 뒤에 숨겨져 있는 그 막대한 기업가들, 그걸 보고 저도 리플은 신락 같은 희망을 갖고 투자는 하고 있습니다. 지금도 물량은 늘리고 있어요. 그렇지만 저는 최악의 경우 휴지 조각 될수 있다라고 이미 마음의 각오를 하고 하는 겁니다. 내 인생에서 내 인생 내 나머지 살아있는 이 몇십 년 동안의 인생에서 두번 다시 보지 못할 화폐 혁명이 올수 있기 때문에 그런 세상이 지금 오고 있고 실질적으로 벌어지고 있으니 내 재산 중에 몇십 프로를 가상암호화폐 시장에다가 배팅을 해보자. 그 신라 같은 희망. 그래서 떡 말아 먹으면, 김밥 말아 먹으면 내 책임이니까 내가 판단 미스고 내가 너무 욕심을 냈으니 그거에 대한 대가는 자산 손실로 아마 크게 보겠죠. 여러분들도 그런 마음으로 아예 그런 마음의 각오가 없으면 때가 돼서 올라오면 다 끊어버리시고 일부 수익 챙기시고 그냥 손 터십시오. 저는 그런 이야기를 해주고 싶어요. 저 또한 마찬가지입니다. 언제든지 원금 손실 100%올수 있다라는 각오를 갖고 저는 투자를 하고 있는 겁니다. 여기서 제가 깨지는 한이 있어도 파생상품에서 또 들어가서 또몇년 고생하면 그돈다 땡기니까. 그렇지만 여러분들은 그렇게 훗날 많은 돈을 잃더라도 금방 회생할 자신이 있습니까? 없잖아요. 있는 사람은 그렇게 투자를 하셔도 됩니다. 세상 일이라는 건 모르는 거니까. 이런 마음으로 가상암호화폐 시장에 투자를 하셔야 돼요. 마음의 각오를 하고 하셔야 됩니다. 그냥 막연하게 뜬구름 잡는 소리, 좋은 소리만 듣고 앉아가지고 투자를 했다간 이번 테라 루나 사건처럼 분명히 머지않은 세월에 그 장본인이 여러분들이 될수 있다라는 거꼭 명심하십시오. 이 리플 CEO 제가 보기에는요, 저는 별로 느낌 안 좋습니다. 이 새끼 계속 사기 치는 것 같아요. 왜? 그 수많은 자본, 그다음에 그 수많은 그전 세계의 국민권을 휘어잡고 있는 그런 놈들하고 업무 협약을 계속 만들어 놓고 앉아가지고 여태까지 영업이익을 못 낸다? 그걸 가시적으로 보여주는데도 그래야 더 크게 헤쳐먹을 텐데 저는 이거 별로 그다지 느낌 별로 안 좋아요. 세월이 지나면 지날수록 점점 돌아가는 꼴이 물론 잘 됐으면 저도 좋겠습니다. 상당수 많은 포지션을 갖고 있기 때문에 근데 이놈 하는 짓거리가 계속 조동아리만 털어요. 계속 조동아리만 텁니다. 자기 얼굴을 갖고 사업하는 사람이거든요. 하다못해 국민기업 관성을 이끌고 있는 저도 여기다가 사진을 걸었을 때 저는 지난 30년 동안 성인이 돼서 사업을 하면서 제 이름을 걸고 여태까지 사업을 했던 사람이에요. 그러면서 이 프로젝트가 진행되는 과정을 수시로 눈으로 보여줍니다. 근데 이 새끼는 말로만 보여줘. 이 정도 능력을 갖고 있는 놈이면 영업이익이 벌써 어마어마하게 났어도 나야 돼요. 근데 그런 자료가 하나도 안 나오잖아요. 이러고 있다가 어느 날 갑자기 휴지 조각 때문에 어떡할 거냐고.
그 김밥 말아 먹는 작전에 대한민국 모든 사람들이 이 비트코인, 미국 부채를 없애는, 근데 리플이 이큰 그림을 만들어 놓고, 타겟을 만들어 놓고, 대한민국 국민들 70% 돈을 입마이쉽게 해먹고, 이 부채 탕감하는 데 써먹었다면, 이거 어디 가서 하소연할 거냐고. 그래도 이 부채시계에서는 금액이 절대 줄어들지 않는다. 미국이라는 놈들이 원래 그런 놈들이다. 여기에 전략적으로 리플 이놈이 대한민국 김밥 말아먹고 있는 거 아닌가 하는 생각에, 혹시나 하는 마음에 이런 일이 벌어질 수도 있다. 아니면 다행이지만. 이런 이야기를 하고 싶어서, 아, 잘 됐으면 좋겠어요. 근데 앞서 이야기했듯이 이 기업이잖아요, 이건. 그리고 그 성공 과정, 지금 몇년 동안에 그 일만 하고 앉았냐고. 거기다가 뭐 NFT 한다, 뭐 한다, 뭐 한다, 뭐 한다. 그러면은 리플코인 하나로 모든 가상화폐 시장에 모든, 뭐 스테이킹서부터 시작을 해서 디파이서부터 시작해서 하나로 다 묶여 있는 게 리플이다. 물론 밑그림은 좋죠. 근데 그게 가시적으로 눈에 보여주려고 그러면 벌써 보여주고도 남았다는 게제 이야기입니다. 결국은 그런 행위만 해먹고 앉아가지고 나가 자빠지면 리플 하나, 리먼 브러더스, 아까도 얘기했잖아요. 제가 그 보여드린 거. 그것처럼 어느 날 갑자기 파산, 이런 일이 안 벌어지라는 법도 없다. 서브프라임 모기지 사태 때 대표적으로 죽인 기업 있잖아요. 그 리먼 브라더스. 그거 다 리먼 브라더스 파산 나올 확률이 높은 건다 알고 있었던 사실이잖아. 결국은 한 기업을 타겟으로 해가지고 죽이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그 시장을, 부동산 시장을 한꺼번에 말아먹은 거, 이거 다 준비된 기획이잖아. 이거 미국에서 준비한 거잖아요. 그래서 은행에서 이렇게 벌어질 거 뻔하게 알면서도 미국 국민들한테 100%가 넘는, 10억 원짜리 건물에 10억 원이 넘는 돈을 거지 새끼들한테까지 집을 대출을 해주고 그렇게 바람을 잡은 그놈들이 누구냐고. 그놈들이 미국 자기 국민들한테 그렇게 헤쳐먹은 거 아니에요. 그렇게 해서 미국 국민들을 죽여놨지만 전 세계적으로 얻어먹은 돈이 얼마냐, 그 모기지 사태로. 그렇잖아요, 그죠? 이게 이 시장이 야바이 시장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리플 너무 믿지 마세요. 자, 믿더라도, 아, 내 인생에서 이 엄청난 금융의 혁신 시기에 한 번쯤은 내가 한번 이 건으로 인해서 인생 대박 한번 쳐보고 싶다. 그 돈이 10만 원이든 100만 원이든 나한텐, 본인들한텐 다 아까운 돈입니다. 그렇지만 그걸 희생을 해서 떼돈복으로 하루아침에 떼부자가 되고, 떼돈 벌고 싶고, 로또 복권 맞고 싶어서 여러분들 배팅한 거잖아요. 대한민국 국민들. 근데 왜 미국 국민들은 대한민국 국민들처럼 이 리플을 투자 안 했을까요? 이런 부분도 여러분들 한 번쯤은 냉정하게 생각을 해봐야 된다. 대한민국 국민들이 가장 약삭빨라요. 그래서 가상암호화폐 시장의 사기꾼들이 제일 많이, 사기, 스캔코인을 가장 많이 만든 나라가 대한민국이다. 이건 국민격환성 KS 코인을 상장을 준비하고 있는 해외 거래소사 그 대표들한테 제가 들은 이야기예요. 대한민국에서 오는 코인은 못 믿겠단 말이야. 지금 클레임이 걸려져 있는 이유도 바로 거기에 있습니다. 자, 리플이 이 멋진 뒷 배경을 그림을 그려놓고 앉아가지고 사기를 칠 수도 있으니 여러분들은 마음의 각오를 하고 날릴 생각으로 투자를 하셔야 됩니다. 인생 뭐 있어?
엎치나 매치나 도킹재킹인데 한번 밑그림이 큰 놈한테 한번 배팅 해봤다가 성공하면 대박이고 이런 마음으로 투자하는 거죠. 누가 리플이 뭐 미래 자산 가치가 좋아서 투자하는 놈이 어떤 놈이 있습니까? 밑그림이 좋고 그러니 한번 아다리 제대로 맞으면 한번 인생 핀다 이런 생각으로 투자하는 사람들이 99%다. 제 얘기 틀렸습니까? 저도 그런 마음으로 투자하고 있는 겁니다. 그 신라 같은 희망, 뒷배경을 보고. 이상, 리플 이야기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